땡땡은 궁궐에 한번 들어가면 살아서는 못 나온다라는 말로 유명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누구들인지 궁금하시죠? 그러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고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오늘의 영상에서는 조선시대의 유일한 여성 공무원 궁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들은 궁궐에 머물면서 일정한 지위와 월급을 받았습니다. 4살에서 16살 전후의 어린 여자들이 궁궐에 들어와서 15년의 긴 시간 동안 상궁들에게 맡겨져 예절과 올바른 태도를 익힙니다. 또 훈민정음을 익히고 나인 생활에 필요한 책들을 익힙니다. 그리고 한글 글씨체인 궁체를 배웠습니다. 견습나인들은 상궁들의 심부름꾼이 되기도 했습니다. 입궁한 지 15년이 지나면 관례를 올려 정식나인이 됩니다. 지밀나인들이 다른 처소나인들보다 일찍 입궁해서 18살에서 19세에 정식나인이 되었습니다. 다른 처소나인들은 30세가 되어서 정식나인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들은 쌀, 북어, 콩 등을 월급으로 받았고 정식 품계도 받았습니다. 또한 2명에서 3명이 한 방에서 생활하면서 서로를 가족처럼 대해주기도 했답니다. 정식 나인이 된 지 15년이 지나면 상궁이 됩니다. 품계가 올라가고 월급도 이전보다 많이 오르게 됩니다. 그들은 궁궐에서 30년 동안 살았기 때문에 살아있는 궁궐 귀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혹시 특별상궁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특별상궁이란 나이에 상관없이 왕의 눈에 띄어 왕의 승은을 받게 된 궁녀로 승은상궁이라 불리기도 했답니다. 왕의 아이를 낳으면 정식 후궁이 됩니다. 궁녀의 부서는 7개로 나뉘었다고 합니다. 왕실의 신변 보호와 의식주에 관련된 일을 하는 지밀, 궁궐에서 사용되는 모든 옷을 만드는 수방, 세순물과 목욕물을 담당하는 세숙관, 음료수나 다과 등 간식을 준비하는 생과방, 수라상과 잔치상, 그리고 제사상을 담당하는 소주방, 빨래와 다듬이질 그리고 다리미질을 맡는 세답방 등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궁녀들이 출궁을 당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하나, 늦거나 병에 들어 더는 일을 할 수 없는 경우. 둘, 나라에 큰 재난이나 우환이 있을 때. 셋, 궁녀가 죄를 지었을 때. 궁녀들은 평생 왕의 여자로 혼인을 할 수 없고 연애도 할 수 없으며 다른 일을 사랑해서도 안 되었습니다.